자, 먼저 홍희진 대표님의 종목 리뷰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이제 그동안에 뭐 많은 종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뭐 코로나 피해주, 화학주, 뭐 시장에서 그래도 이제 주도 섹터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쇼박스에 대해서 좀 리뷰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박스 같은 경우는 영화 제작 배급 업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영화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극장에 대한 수요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보시면 확진자가 374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다음에 네. 이제 좀 전이 누적 지금 백신 접종자가 1,300만 명을 좀 넘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좀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영국에서는 봉쇄 완화되는 이제 기간을 조금 연장시켰다. 이제 이 부분들은 오히려 좀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국내에서는 뭐 조금 더 순조로운 이제 이런 어떤 과정들을 좀 거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반등 보일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소 조금 주춤하는 모양을 좀 띄고 있지만 추세 자체가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요. 5,400원에서 5,500원 라인까지는 좀 열어두고 계시고 그다음에 21선 4,500원 자리가 이제 훼손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조금 추세는 좀 유지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쇼박스 이제 백신 접종 확대와 더불어서 21선 이탈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흐름을 좀 봐야 한다라는 전략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바로 내일장 간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노션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가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상 코스피가 이제 좀 있으면 신고가인데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굉장히 좀 힘드신 시장을 경험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대형주가 많이 못 가는 어떤 흐름들. 근데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대형주다, 중소형주다 이렇게 구분 짓는 것보다는요. 당장의 모멘텀이 있고 없고 이제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추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패노션 같은 경우는 지금 HMM이 오늘 이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4%대 좀 빠지고 12 물량 때문에 이제 밀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경기 개선에 따른 뭐 항공 운임이나 그다음에 지금 컨테이너 운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비대해 지수 같은 경우도 6월 초에서 지금 최근에 조금 반등을 좀 보이면서 20% 가까운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 모멘텀도 기대가 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올해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도 우리가 이제 5.8%, 5.6% 뭐 세계 은행 뭐 OECD 지금 발표되는 기관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지금 작년보다는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마스크를 벗게 되면 수요는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요인들은 아직 좀 남아있다. 그래서 물동량은 앞으로 조금 더 증가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제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패노션 같은 경우는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네. 5월 초까지 지금 주가가 사실상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한순간 계속적으로 급등하는 흐름은 아니고 꾸준하게 올라간 종목인데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도 한 달 정도 조정을 좀 받았고 최근에 21선도 안착을 해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썩 탄력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켜줄 자리는 좀 지지를 해주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다소 좀 추세 매매를 하실 분들은 패널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보다 조금 살짝 높은 가격, 한 8,000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박스권 하단이 이탈되는 6,000원 자리가 이탈되면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 하신다면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탄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5월 초 고점이 7,840원이었는데 해운주가 좀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7,000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이나 업황 모멘텀에 대해서 더해서 가격 메리트까지 높아졌다는 점 함께 설명드렸고요. 자, 이어서 조선희 대표님의 종목 리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리뷰는 LG유플러스입니다.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12조 3천억에서 매출이 작년 13조 4천억으로 거의 1조 원 늘었는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 2019년도에 헬로비전을 인수를 하면서 1조 원 가치의 매출이 더 늘고 있습니다. 지난 그 LG전자가 만든 스마트폰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죠. 네. 스마트폰의 매출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매출이 증가하면서 특히 이제 5G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나온 IoT 보안 관련 뭐 또는 기가 인터넷 관련자들이 늘면서 굉장히 매출이 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애널리스트들이 한 6천억 정도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다른 기업들, 다른 업종군들에 비해서 통신주들이 너무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통신 관련주들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관심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신고가를 찍고 지난 6월
오늘 10일이죠. 16,200원 찍고 난 다음에 조정을 하고 있는데 21선을 잘 지금 잘 보면 강하기 때문에 21선을 잘 터치하지 않는데 21선이나 그 밑으로 좀 오신다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저평가 매력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조정받았을 때 오히려 또 다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는 부분 설명드렸고요. 자, 내일장 간판주는 어떤 종목 볼까요? 자, 내일장 간판주는 오래간만에 이제 LG 하우시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LG 하우시스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본준 부회장이 LG로부터 이제 계열이 분리되죠. 그래서 7월 달부터는 5개의 기업이 LX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LX 하우시스로 바뀌는데 이 회사가 리모델링 그리고 인테리어 수혜주로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 그 작년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LG 하우시스가 작년에 미국의 북미 지역에서도 굉장히 매출을 잘 올리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인조 대리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조 대리석은 북미, 캐나다나 미국에서 상당히 수요가 좋은데 20% 이상 마켓쉐어를 갖고 있으면서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고요. 거기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미국 증시가 좋기 때문에 증시에 있는 돈이 증시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돈을 수익을 많이 내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신규 주택을 매입을 하고 있는데 15년 만에 미국 시장이 주택 시장이 가장 강세라고 합니다. 네. 엄청나게 지금 고가를 찍고 있는데요. 주택 가격도 많이 올랐겠죠. 그러면서 리모델링 붐이 불면서 매출이 계속 늘고 있고 얼마 전에 발표했던 내용을 보니까 이거에 더불어서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6.9% 상승한 7,700억, 그리고 동기간 영업이익은 34.5%나 증가하면서 280억을 기록을 했는데 사업부서별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게 다름 아닌 건자재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5,551억, 10.9%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310억으로 6.5% 상승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또 이제 그 자동차 부품 관련주죠. 시트부터 해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만드는데 그 부분 조금 감소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앞으로 건축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모델링, 인테리어 수혜주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5월 12일 이후 차트를 보시면은 19,500원을 찍고 계속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한 61선이죠. 지금 파란색으로 61선 정도 근처에 오면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목표가는 15만 원 정도.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15만 원 도달을 하면은 50% 정도 비중을 줄이시고요. 중장기 투자 괜찮습니다. 그리고 손점의 가격은 8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수혜주 LG 하우시스에 대한 설명과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